그러면 토끼가 도착해가지고 하면 좋겠어요? 없잖아요. 다행히 저기 어, 잘하는 막 살라고 그러는데 네. 간이 없다고. 야이놈아 내 간을 주면은 나는 죽으라고. 그러니까. 그러고는 다른 걸 줬어요. 뭘 줬어요? 토끼가 네. 똥을 싸가지고. 네? 토끼 똥? 그걸 싸서 침입. 침입으로 싸서 갖다가 영화한테 주면은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그럼 짜라도 버번 아니고. 그 어떻게 가. 아니, 딱 봐도 똥인데. 냄새도 날 거 아니야. 똥인 것은 알았는데. 네. 그것이 약이 된다고 거기서 이걸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자라도 머리 안 좋구만. 할 수 없이 가지고 갔죠. 네. 내가 봤을 때는 왕이 그거 보고 똥인 거 알 것 같은데. 똥 보고 자라 죽이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죽여요? 자라를. 왜 이상한 거 가지고 왔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죽이지는 않지만 네. 그걸 먹고 나왔다 그렇게도 얘기된 데가 있고 귀향을 보내는 것도 있어요. 진짜요? 네. 토끼를 놔두고 간 못 가지고 왔다고 해서. 이게 약간 결말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드라마도 영화도 아니고 네. 지워지는 이야기죠. 지어낸 얘기. 네, 지어내는 얘기죠. 지어낸 얘기죠. 만들어낸 얘기인데 일강에서 얘기한 그 수군과 이야기. 네. 그러니까 수군가. 어떤 데서는 토끼 이야기라고도 하고 토끼와 자라 이야기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수군가라고 하는 거 네. 그것이 어째서 그런지를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그 앞에 우리가 들은 이야기가 언제부터 전해온 거냐? 언제부터예요? 17세기 후반쯤 되어서 1600년대 말쯤 되어가지고 판소리라고 하는 노래가 그때 생기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판소리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네요. 저 한 천년 됐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했거든요. 한 3,400년 됐으니까 네. 아주 오래됐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긴 한데 이걸 이제 학술적으로 설명해서 말할 때는 판소리는 옛날부터 우리 민족 내에 전해내려오던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구두 전승 예술, 구전 예술. 뭐 몇몇 사람에게만 전해 내려온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한테서 이렇게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다 보면은 누구한테 들었느냐, 누구한테 배우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져요. 그럼 교수님은 어떤 파예요? 마무리가 어지파예요. 아니 이게 약간 옛날부터 조복으로 이렇게 내려왔다면서요. 아, 족보처럼? 네. 족보. 그럼 어느 쪽이에요? 나는 어느 쪽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보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아, 약간 내용이요 지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네. 이제 따져보는 사람이 연구하는 사람이죠. 통도 어떤 의미인지도 찾아볼 수 있는 걸까? 아닌가요? 글쎄요. 그걸 연구한 사람이 없어요. 아, 그럼 그것도 연구해보세요. 그 생물학과에 가봐야 되겠네. 생물학과에. 자,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재밌어서 그냥 단순한 재미만을 위한 것이냐? 교훈을 주려고 한다는 거야. 교훈. 네. 네. 그러면 그거 사람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네. 그 내용을 뭔가 담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때가 언제냐? 그러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해가는 때야. 그 조선이라고 하는 체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봉건 체제 그렇게 말해요. 네. 높은 상층 계급의 사람들이 낮은 계급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는 사회. 그 봉건 체제가 이제 점점 무너져가는 때였다. 그런 얘기죠. 조선이라고 하는 어떤 체제, 혹은 조선이라고 하는 뭐 나라, 네. 왕님 뭐 중심으로 한 뭐 국가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서 영화만 보겠어요. 뭐 그 당시 왕. 왕이면서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 자체 또는 봉건 체제 그 자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앞둔 게는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 거기 있는 이야기대로 생각하면. 네. 토끼가 죽어야 왕이 사는 거지. 네. 달리 말하면 토끼가 죽어야 봉건 체제가 유지되는 거죠. 네. 근데 그건 토끼는 뭐냐? 그지 토끼. 남의 토끼. 나라. 토끼 남의 나라? 아 궁금해. 그럼 말씀해 주세요. 뭐예요? 뭐겠어요? 아 그게 좀 돈 먹을 거. 그게 이제 토끼는 바로 힘없는 백성. 힘없는 백성 그걸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백성들의 죽음을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한 것이다. 자라 얘기를 또 해야 되잖아. 자라는 그럼 뭐냐 이게 자라는.
평상시에는 이제 신하, 뭐 왕의 이제 도와주시는 이렇게 일하시는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그 목숨을 걸고 토끼를 잡아와야 되는 그 위험한 일에 네.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라가 토끼를 어떻게 알았어요? 화가, 화공인데 네. 화가를 불러가지고 네. 그런 그림을 그려줘요. 네. 그런데 화가는 어떻게 알았을까? 그렇죠. 어떤 설명이 또 있냐면은 전복. 그 전복이 전생에 꾸엉이였대. 꾸엉이 이제 그러니까 토끼를 아니까. 꾸엉이 가르쳐줘서 이렇게 그린다고 하죠. 뭐 두기는 쫑긋하고 네. 허리는 널씬하고 눈은 동글동글하고 꼬리는 짤막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서 줘요. 그걸 네. 이제 자라가 가지고 그 육지에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짐승들이 많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얘가 뭐 산짐승들 본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라가 이렇게 보고 저걸 불러야겠다. 그래가지고 호생원이라고 불러야 될 텐데 자라가 바다 큰 먼 길을 오느라고 요 턱이 휘쳐가지고 입이 벌어졌어. 그래가지고 토생원이 호생원이 된 거야. 토자가 호자로 변해버려가지고 호생원 이렇게 된 거예요. 호랑이. 그러니까 호랑이가 나를 부르네. 네. 그래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호랑이가 내려왔어요. 범 내려온다. 이제 노래도 있지. 유명한 노래잖아요. 아, 뭐, 그렇죠. 범 내려온다. 했어요, 외국에서도. 송님 깊은 네. 물로 뭐 한 짐승이 내려온다 이렇게 부르잖아. 맞아요. 그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죽게 생겼잖아. 호랑이하고 대적이 안 되죠. 그러니까 호랑이가 와서 이 탁 발로 죽이려고 밟아버리려고 하는 순간에 목을 쭉 내가지고 호랑이 성기를 물어버려요. 성기? 네. 어떡해. 그래가지고 호랑이가 도망가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자라가 네. 토끼를 만납니다. 하여튼 뭐 토끼가 이제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수군까지 갔다가 왔잖아요. 네. 나와가지고 또 그런 편안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독수리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토끼를 탁 채가요. 독수리 발로 맞아. 딱 잡아가잖아. 힘도 쓰잖아요. 네. 그런데 또 토끼가 그걸 거짓말로 네.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바위 틈 사이 그 굴 속에다가 네. 이번에 수군 가서 죽은 보물을 하나 그것을 가지고 오는데 왔는데 거기다 네. 뒀다. 독수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토끼한테.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거 낮춰라. 네. 낮추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굴 앞에 딱 가가지고 토끼는 쫙 들어간다고 저 굴이 깊어요. 독수리가 토끼 뒷다리를 딱 잡고 그 내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 잘 안 나다 좀만 좀 더 놔달라. 조금 더 놔주세요. 네네. 조금만 더 놔주세요. 하다가 발로 탁 차고 쏙 들어가 버립니다. 아, 그랬으면 어떤 거죠? 그래가지고 살아요. 그러면서 뭐하러 나가겠냐. 나도 이제 나이도 많고 여기서 손자나 봐주고 그러고 살란다.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독수리가 네. 어쩔 수 없어서 날아가면서 수군가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토끼 그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토끼는 뭐라고 했죠? 백성. 서민. 네. 그런데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네. 안 나온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언제까지 안 나와요? 거기서 죽을 건가? 나오죠. 때가 되면 나온다는 거지. 네. 토끼가 바라는 세상이 오기를 기다린다. 아, 이런 뜻이었구나. 토끼가. 아니, 제가 처음에는 재미있기는 하지만 웃겼다. 약간 뭐 똥 먹거나 뭐 이러니까. 간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똥 갖다 줬다. 네. 아, 약간 옛날에는 좀 재밌는 이야기다. 네. 이럴 줄 알았는데 네. 알고 보니까 굉장히 뜻이 되게 깊다. 네. 그래서 부자씨뿐만 네. 아니라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왔다거나 아니면 뭐 외국 공부하러 왔다거나 살러 왔다거나 이달 온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들어주시 진짜 이게 되게 재밌는 흥미로운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박수를 끝낼까요? 네, 너무 재밌게 얘기해 주셔서 진짜 고마워요.
오너라 헛고 놀자. 안녕하세요. 저를 악기를 가르쳐 주러 오셨나요? 일단 악기는 뭐 바로 이 판소리를 직접 오늘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묶여 계셔야 돼요. 여기 문 빨리 잠가주세요, 일단.